빠지 버려. 비행기를 타면 꼭 한국인이 개정사관에서 욕하더라고. 하지 마라 이씨 막 이러면서. 뭐라노 이씨. 총 느낌을 알려달라고요? 뭐라노 이씨. 미안하러 와라 이쪽 밥새끼야. 밥.. 아이 개새끼야. 학교로 씨 날라가. 학교 와이 개. 내려라 뺏기나. 아이 임창정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이 사람. 자, 우리도 학교로 날아갑시다. 가자. 자, 지금 제 주변에 됐어, 총이 없어. 자, 총이 없는 친구들 빨리 총 주워야겠죠? 오케이. 아이 see you 개새끼야. 와 진짜 학교, 진짜 학교 온 것 같다. 마포구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다. 아 민섭이! 민섭이 너! 그래야만 했니? 민섭아! 닥쳐! 민섭아! 민섭아! 너 어디.. 찾아. 너 어디 김씨야? 송이야 이 개새끼야. 송민섭! 송민섭! 병신.. 이렇게 상대방의 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너 성이 뭐야 이러면 안 알려주거든요. 근데 어디 김씨야 이러면은 알려줘요. 자기도 모르게. 꿀팁. 상대방 성 알아내는 법. 인터넷에서 상대가 성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너 어디 김씨야 이러면은 상대가 자기도 모르게 나 송민섭이야 이렇게 해버립니다. 배그 강의 아니고요. 상대방 이름 알아내는 법.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면 안 돼요. 내가 성이 듣고 싶으면 다른 걸 물어봐야 돼. 알아서 뭐 하냐고요? 자기 전에 개 생각하면서 베개 한번 칠 수 있잖아요. 송민섭! 에이! 그 정도면 나의 큰 복수지. 나의 잠자리 베개샷을 맞았다는 거. 앞으로 일이 잘 안 풀릴 겁니다. 송민섭. 민섭이.